팬분들하고 이렇게 비신에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, 저도 이런 행사를 처음 해보는데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쇼핑백 잘 펴요. 그거는 제가 반드시 캠프 가서 커피 받아내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여기 앉아보세요. 아니, 나는 일찍 출발했어. 근데 제이 형이 계속 전화했는데 계속 차가 이제 안 가니까 진짜로 도로에서 한복판에다가 차 버려놓고 지금. 저 지금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뛰어왔거든요. 근데 토크 타임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. 5천잔 내가 타드리기. 5천잔 내가 타드리기. 직접 내가 타들이 아 어 이게 더 위험한 거구나. 아 야야야야 취소 진짜 하는 거예요?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를 좀 한 거 같아. 아니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고 다시 시작하시죠. 일단 재밌었어요. 뭐 한 번도 안 해본 거 기도 하고 가깝게 이제 팬분들이랑 가깝게 호흡한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.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텀블러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 되게 귀엽더라고요. 아까 그 티켓 홀더 그것도 그렇고 예쁜 게 너무 많아서 후드티
갖고 싶은데 하나 주세요. 후드티하고 텀블러도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 유니폼 모양으로 된 티켓들도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. 홍성호 선수 거는 왜 없어요? 괜찮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최지왕입니다. 비시즌에도 이렇게 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생겨서 일단 너무 좋고요.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일단 재미있게 할 생각에 지금 좀 설렙니다. 아니요, 이런 기회 자체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지금 좀 기대가 많이 되긴 해요. 어색할 것 같긴 한데 적응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라도 이제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런 자리가 계속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뭐 기다리신 것도 오래 기다리시고 이제 만나셔서 이제 사진 같은 거나 이제 부탁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조금 뜻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좀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좀 한 20분 정도는 힘들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일을 처음 해봤지만 좀 서 있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. 이제 저희는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좀 고충을 짧게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전 텀블러? 네, 텀블러가 되게 심플하게 잘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. 저도 텀블러. 딱 그게 진짜 가지고 싶은 정도? 엄청 웨이팅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먼 걸음 이제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오래 기다리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보고 싶은 선수들 못 보신 분들 많았을 텐데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그만큼 이제 저희가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엔 최대한 다 잘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마음에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뵐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이니까 두 달 뒤에는 이제 올 2023년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두 달 뒤에 뵙겠습니다.